신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지난 시간에는 을사조약을 정면으로 다뤄봤었죠. 그러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제목 자체가 을사조약 전야 거든요. 그러니까 을사조약 전의 배경을 살펴보는 이야기고요. 핵심적인 부제는 제가 망국은 도둑같이 오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을사조약을 가능하게 했던 한 중일의 역사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이라는 게 터져요. 영국에게 패배를 했고 난징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했던 이용장을 중심으로 양문동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공장도 세우고 또 조선소도 세우는 등 근대적 개혁들을 실시했는데 1884년 베트남전쟁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했던 개혁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적어도 이 개혁만으로는 국가는 살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돼요. 그리고 나서 1900년에 의화단 운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장폭동인데 무장폭동을 이용해서 그 기세로 열강들을 몰아내겠다는 아주 유치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는 8개국 열강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베이징이 짓밟히게 되고 신축조약을 통해서 외국군들이 아예 베이징에 주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동아시아의 주권국가로서 중심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를 하게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이 됩니다.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돼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대적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일단 국학에서 미토학으로 내려오는 에도막부 중기 때부터의 학문적 경향이 있어요. 아주 일본인 중심주의적 세계관이긴 한데 그것이 존왕 양의 운동, 즉 쉽게 말해서 다시 천황을 전면에 끄집어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막부가 아닌 천황 중심제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발상의 기초가 마련이 돼요. 두 번째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스마번, 조슈번 같은 번들이 있거든요. 그 번들에서 번 개혁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에도막부 전체가 쇠락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주변부에 있었던 사스마번이나 조슈번 같은 지역적인 그 번들에서 자체 개혁을 성공하면서 번이 굉장히 좀 부강해지는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번에서 아주 뛰어난 젊은 메이지 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일본에서 아주 열풍을 불고 있는 사카모토 료마라든지 그리고 뭐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츠 그리고 우리가 좀 싫어하는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혹은 일본 육군의 완성자라고 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들에 의해서 근대적 개혁이 성공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비유럽권, 비서구권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따라야 될 새로운 국가 모델이다 라고 하면서 독일식 국가 모델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일치 단결된 노력들을 경주하게 돼요. 자,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사실 상식적인 얘기들을 되뇌어 보면 돼요. 정조 사후 세도정치라는 기간이 60년, 70년이 갑니다. 세도정치 들어보셨죠? 매감매직을 일삼고 특정 소수의 가문들이 나라 전체를 자기의 사적 이익을 통해서 운영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효명세자라든지 뭐 정조의까지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정약용 그리고
김정희, 추사 김정희 이런 사람들 있죠. 개혁적인 인물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주 짧은 노력들이었고요. 결국은 세도정치 기간이 쫙 흘러가게 됩니다. 그 무력했던 시간 60, 70년 후에 흥선대원군이 나와서 나름대로 개혁을 합니다. 개혁의 성과도 나름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개혁적인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때도 늦었고, 그리고 쇄국정책이라는 대외정책에서 사실 대원군이 전혀 적응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조선적인 정통개혁가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의 모양새 속에서 결국은 일본이 조선을 치부삼키기에 아주 쉬운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본만이 동아시아 3국 중에서 근대 국가가 된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짧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몇십 년간의 역사, 또 국제관계의 역사를 함께 성찰할 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을사조약을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사를 이해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